저주,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내 나이 21살. 생일이 지난 후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다. 군 입대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그 통지서는 절망 그 자체였다. 그래, 남들 다 가는 군대 나도 얼른 다녀오자 싶다가도 당시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도되었던 탈영병 사건과 군부대 내의 자살 사건들은 나의 다짐을 자꾸만 무너뜨리며 겁을 주고 있었다.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거늘. 그렇게 통지서를 받고 그 다음날 신검을 받은 나는 현역 2급 판정을 받았고 그 소식에 아버지는 마음을 놓았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던 날 보며 아버진 저 녀석이 군대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주변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도 습득했지만 딱히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다. 스스로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것이니 모르는 게 당연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난 평소대로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다시 집에 와서 대충 끼니를 때운 뒤에 씻고 휴대폰을 보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다. 삶은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해서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는지. 복잡 미묘한 감정과 온갖 잡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나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를 사귈 때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편이 아니다. 대신 내 옆에 있는 소수의 친구만을 진심으로 다해서 챙기는 편이라 그들이 내가 아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차비가 없다는 친구에게 담뱃값으로 남겨둔 비상금을 쥐어주며 내 친구 안전하고 편하게 집으로 가라고 보내준 적도 많았다. 그렇게 많지 않은 내 친구들 중에는 영적인 존재에 관심이 많은 요즘 말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성별을 떠나서 진심으로 우정을 나눈 친구였다. 그녀는 두 살 터울의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가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는 친구를 난 그저 진심으로 달래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결국 홀로 서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난 수중에 돈을 모아서 그녀에게 건네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평소에 너답게 꿋꿋하게 일어나서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가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다가 빌면서 절을 한다는 말을 했다. 방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신을 받은 무속인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이 섣불리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빙의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우리가 흔히 선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잡귀가 영접이 된다고 한다. 그들은 진짜 신을 받은 무속인처럼 앞날을 내다보거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등 행색은 좀 비슷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고액의 금전적인 대가이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귀뜸을 해줬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비는 게 아니라 그저 조왕신을 모시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힘이나 기운이 자신에게 깃들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그 행동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네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걸로 되었다며 그 친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분식집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오니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아버진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꼭 내가 집에 돌아온 걸 확인한 뒤에야 잠자리에 드셨다. 아들, 이제 온가? 피곤할 텐데
얼른 밥 챙겨 먹고 쉬어. 오늘도 일한다고 고생했다. 그런 위로의 말로 매일같이 날 다독여주는 아버지가 항상 감사했다. 샤워를 마친 후 거실에 이불을 펴고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고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휴대폰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눈만 깜빡거리며 뒤를 돌아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몇 초 후 아버지의 기침소리를 들은 후에야 뒤를 휙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뭔가 보이지는 않고 대체 뭐였을까? 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켜서 소파 등받이에 푹 기대어 앉았다.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거실 전체의 모습을 내 시야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난 고민 끝에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경아, 나 방금 전까지 불 다 끄고 누워서 무서운 이야기 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 들렸다. 진짜로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자 친구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너희 집 주변에 하천이나 우물 같은 거 있어? 어, 근처에 다리 놓아진 하천 있다. 아, 이제 귀신들이 움직일 시간이다. 귀신은 물가를 좋아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현관문 앞에 계란 하나 깨뜨려 놓고 소금 뿌려놔라. 그럼 좀 나을 거다. 아버지가 보시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어? 어, 없어. 그런 단호한 친구의 말에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이렇게 선을 긋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 친구가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나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겨버렸다. 아, 어쩌지? 오늘은 일단 그냥 자야 되나?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내일 얘기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다. 친구의 태도가 평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내 생각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지닌 기운의 세기를 측정해보겠다며 인터넷에 있는 저주와 흉가체험 카페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을 했다. 또 말도 없이 갑자기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가 하면 당시 인기 있었던 싸이월드와 네이트온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접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 녀석이 사회와 아예 단절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지만 난 본인 스스로 여유가 생기면 연락이 다시 올 거라 생각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때 하필 추석이 끼는 바람에 7주 가까이 훈련을 받게 된 나는 고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 후 드디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었다. 곧장 집으로 가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네이트원에 접속한 나는 누가 접속해 있나 살펴보다가 우연히 아는 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 진이었다. 오빠, 군대 갔다더니 휴가 나온 거야? 어, 100일 휴가 나왔다. 진짜 꿈꾸는 것 같다. 잘 지내지? 근데 오빠 혹시 성경 언니랑 연락해? 갑자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니 녀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아니, 연락 끊긴 지가 좀 됐는데. 왜? 무슨 일 있대? 저기, 오빠. 실은 오빠 군대 가기 얼마 전에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났다고 언니한테 연락한 적 있었지. 내가?
언제? 왜? 등 뒤에서 우두둑 소리 났다고 언니한테 연락했었잖아. 아, 맞다. 어, 그런 적 있었다.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실은 그때 우리 분신사바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오빠 사진 가지고 저주했었다. 진짜 미안하다 오빠. 뭐? 그게 무슨 말인데? 언니가 제일 만만한 오빠한테 해보자고 해서 나는 진짜로 하기 싫었는데 언니가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내야 한다고 자꾸만 우겨서 말이야. 뭐라고? 학창 시절에 나와 같은 사물놀이부 소속이었던 진이는 내가 아는 한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동생이었고 어설픈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못된 아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동생 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성경이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니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심한 배신감이 느껴졌다. 야, 진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그게 상위에 촛불 다섯 개 켜놓고 오빠 사진 가운데를 칼로 찍어서 이상한 주문 같은 것을 외우다가 마지막에는 빨간 실로 오빠 사진을 묶어서 태웠다. 오빠 진짜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데. 언니가 그때 저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나 그거 한 뒤로 머리카락이 너무 심하게 빠진다. 나 요즘 너무 무섭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자 동생이 괘씸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당사자인 나보다 더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녀석에게 차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원래 심성은 착한 친구라는 걸 알았던 나는 동생을 애써 달래줬다. 야, 너 설마 그런 거 믿냐? 그거 다 장난이지. 애들도 아니고 무슨 저주인데. 오빠, 진짜야. 더 심한 일 생길까봐 너무 무섭다. 오빠한테는 꼭 사과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한 거다. 오빠 진짜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진이와의 대화는 끊겨버렸다. 그렇게 믿고 진심을 다해 챙기고 도와줬던 친구가 어떻게 날 저주할 생각을 했는지 당장 만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난 이내 그 생각을 접어버렸다.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그 친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찾아서 따진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었던 것이다. 난 애초에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마음을 저버린 내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도 다 인생 경험이다 쿨하게 받아들이자 그랬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병 진급을 위한 체력 검정이 다가왔다. 그날따라 낮시간 내내 두통이 심했는데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더니 새벽에 구토와 함께 피부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급히 군 병원으로 이송되어 2주 동안 기본적인 검사부터 MRI와 뇌 CT까지 찍어봤지만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병원 측에서는 증상은 분명히 식중독인데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난 그 친구를 떠올리며 생각했다. 너도 나만큼 아프길 바란다. 저주라는 것은 결코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